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유명 연예인이든 또 유명 기업인이든 또 유명 정치인이든 많은 인기와 또 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인생에 대한 답은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인생에 대한 또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제목은 나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릴 제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먼저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인생의 답으로 편집되어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면 또 후대들에게 또 세상 앞에 많은 것을 남기는 것 같지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죽고 난 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수준 장군 같은 경우는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 한 문장에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었고 또 군인 정신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저는 제 가정에 제 어머니 인생을 2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딱 두 문장으로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8살, 9살 무렵에 안방 장롱에 신수단지를 차려놓고 매일 우상 앞에 절하던 절을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날도 마찬가지로 우상 앞에 절을 하던 중에 내가 이거 안 갖다 버리면 내 새끼 다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한겨울에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정말로 무서웠대요. 정말로 무서웠지만 그 우산 기구를 보자기에 사서 동화사에 갖다 버렸답니다. 그리고 약 20년 후 세월이 지나고 송영교회에 첫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날 제 방문을 덜컥 열더니만 또 마치요 독립군 같은 표정을 하면서 강주야 우리 집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대 니도 다음 주부터 교회 가자 알았지 이러는 게 우상이가 안 갖다 버리면 내 새끼 다 죽이겠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지난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흘러가고 20년 후에 우리 집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대 저는 제 머릿속에요 각인된 이 문장 속에서 나오는 그 한 인생의 한 서림이 그리스도로 편집되어서 그 한을 저는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와 우리 인생들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형을 놓고 기도하자 할 때 기도는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키도 작고 머리숱도 없고 배도 나오고 능력도 없고 이런 형이 교회에 나오면 와씨 쪽팔리겠다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때 그런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어려서 그랬을까요? 뭐 어린 것도 있겠죠. 이유야 간단하죠. 복음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인생이 정확한 복음으로 편집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세계관에 잡히게 됩니다.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것으로 딱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 제 형님이 도둑놈이라도 상관없어요. 안 쪽팔려요. 왜냐? 복음의 한으로 누리면 되니까요. 그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된 것이 그리스도로 편집되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의 한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왜 내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야 합니까? 복음을 소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내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야 합니까? 강단 말씀이 소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고요. 후대와 치유와 237을 소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왕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왕을 따르는 고요한 시간 말입니다. 이 왕따 시간을 통해서 복음으로 편집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 나의 전도가 나옵니다. 복음으로 편집된 나의 인생을 통한 저의 전도는요, 이 시대 영적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가운데 현장에서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 이것이 복음으로 편집된 내 인생을 통한 나의 전도이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된 나의 전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디자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디자인을 해나가고 있느냐, 이교구 안에 11지교에서 미소놈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을 누림으로 교회와 또 모든 구역원들 가정 가문에 보좌의 능력,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고 기도로 누리고 있고요. 또 팀 사역으로 11구역에 사도행전 13장 48절 응답을 누려나가는 또 다락방 문이 열리도록 디자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우리가 있는 그 237의 포지션에서, 그리고 우리가 또 모든 지교의 사역자고 내가 제자라면 우리는요, 반드시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서밋은 한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 파수꾼이고요. 영적 서밋은 절대 제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리자이고요. 영적 서밋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면 다섯 가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는 서밋 캐릭터입니다. 이것부터 가져야 합니다. 서밋 캐릭터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리는데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살리는 것입니다. 고치고 살린다는 말은 무조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애쓰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영적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세계관과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영적 서밋이라면 반드시 서밋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보좌와 통하는 왕을 따르는 고요한 시간, 왕따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네 번째, 237과 지교회를 이해한 사람은요,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서밋 자세란 존재에 대한 나의 본질,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서밋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밋의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이란 237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펼치는 것이 아니라, 펼치는 것은 솔직하게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포지션에서 237의 빛을 비출 그 실력과 힘, 영적 잠재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릇이죠. 이때부터 먼저는요, 한 지역을 시작으로 237을 파수할 영적 파수꾼으로, 그리고 절대 제자의, 절대 주권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적 대사로, 그리고 병든 사람을 살리는 영적 의사라는 그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먼저는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인생의 답으로 편집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집되어질 때 하나님의 진짜 은혜, 복음의 한을 누리게 되고요. 복음의 한을 누리게 되면 내가 있는 포지션이
237 현장의 시작이고 또 복음의 한을 누리게 될 때 영적 서밋의 자격들을 갖추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나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영적 서밋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 RUTC 준비위원회와 기획위원회, 하나 스미스쿨, 지혜스쿨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테크노폴리스 하나지교회당과 고령 하나교회, 두라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본부 일정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 존대 목회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 영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삼서밋 영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민족을 놓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 선교 현장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을 놓고 또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리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고 후대 가운데 차세대 목회자와 또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인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